김건희 여사 실시간 녹취록에 보니까 한동훈 하던데 서로 반말합니까? 위원님 안 보는 자리에서 한동훈님 그럽니까? 아니 김건희 여사 녹취록에 나와요. 저한테 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다른 분한테 위원님 말씀하실 때 위원님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뭐라고 그러죠? 아니 이름 부르겠죠? 한동훈 이렇게? 그렇게 부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한동훈 장관을 김건희 여사한테 호칭이 뭐죠? 저는 그렇게 평소에 대화하거나 그런 사이가 아닙니다. 그거 이미 다 드러난 이야기고요. 한 번도 안 물어봤어요? 언제적 지난 얘기를 지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도 10년 지나 수사 안 하는 거예요? 언제적 얘기라서?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면 그거 지난 정부에서 고발하신 거잖아요. 민주당에서. 그리고 민주당에서 선택한 수사팀에서 수사지휘권 발동하면서 집중적으로 2년 동안 수사하셨죠. 그럼 그때 왜 기소 안 하셨습니까? 지난 정권이라고 말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정권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특수일부장 누가 했어요? 이성윤, 이정수 이런 분. 윤석열이 한 거잖아요. 아니 지금 그 수사할 때 말씀이시죠. 자꾸 상황을 섞어서 말씀하시면 안 돼요. 검찰총장 할 때 수사 제대로 안 한 거잖아요. 그 당시에 이 사건 없었습니다. 아시죠? 없었던 사건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윤석열 대선 당시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손실이 많이 나서 집사람이 증권사를 옮기고 선수 이 씨와 절연했다. 이거 허위사실 유포 아닙니까? 저는 이 사안의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검찰에서 지금 투명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리한 건 모르는군요. 제가 이 사안을 자, 그런데... 하나하나 말한다면 제가 이재명 사안을 물어봐도 다 하나하나 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관은 참기름, 들기름 안 먹고 아주까리 기름 먹어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주까리 기름. 이게 깐죽대요. 저는 윤석열 대선에 이겼으니 아내의 사건을 뭉개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관 소리 지르시는 분들 공천이 불안하신가? 국회에서 본격을 칩시다. 해상부 질문을 하나. 장관님, 예. 혹시 본인은 논문 쓰신 적 있습니까? 저 유학 갔다가 한번 쓴 게 전부입니다. 근데 한동훈 장관님은 이건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논문 잘 썼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치밀한 성격이고 인용도 자주 하고. 근데 김건희 여사는 회원 유지를 멤버 유지 이렇게 영어로 썼어요. 아무리 친해도 이건 너무했죠.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보실 일은 아닐 것 같은데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한테 물어봐 주시든가. 의원님께서 물어보시면 될 문제 같습니다. 전화번호 좀 주세요. 예. 장관님. 예. 모든 아내는 법 앞에 평등하다. 맞는 말이죠.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모르면 통과. 들어가세요. 윤석열 정권 5년 금방 갑니다. 5년짜리 대통령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이렇게 폭정을 합니까? 한동훈 장관 자리에서 그냥 답변하세요. 그런데 말입니다. 사건 번호 133호 김건희 수사는 안 합니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명 대표를 당대표로 예우하지 말고 체포영장 발부해 강제 수사해야 한다고 봅니다. 72시간 후면 집에 가셔야 되는데 집에 가서 뭐 하실 생각 있어요? 그런 말씀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재난안전법에도 위배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국정 조사를 하는 과정 중에서 위증도 사실은 좀 몇 번 있었고요. 네. 저희가 바로 이 탄핵안을 내건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계속 자진 사퇴를 요구를 했죠. 네. 이제는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선택지가 저희로서는 없는 겁니다. 당론으로 채택하기도 했고 또 다른 야당들도 있기 때문에 네. 더 무난히 통과될 것 같습니다. 참사 발생 후 장관의 일부 언행이 부적절했다고 볼 수는 있지만은 이것을 중대한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현 헌재가 인용할 가능성은 제로라는 원로 헌법학자의 의견도 있습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반행한 탄핵이 기각된다면 그에 따른 혼란과 결과는 온전히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아죽가리 기름 먹어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죽가리 기름. 이렇게 깐죽대요.